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보통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로 돌아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전시회 소식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후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보통 사람 주상근 씨의 사연부터 이틀 후에 우리 동네 그 소식을 이제 이틀 후에 알았어요. 6남매를 키운 어머니의 밥주걱과 자식들을 위해 12개월 할부로 산 금성 TV까지 평범한 70명의 사람들이 전시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화풍을 선보이는 작품 앞에 관객들의 시선이 머뭅니다. 젊은 미술인들의 최대 축제, 2015 아시아프입니다. 아시아프에는 청년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 천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엔 30대 이상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히든 아티스트 100특별전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TV조선 홍민지입니다.